자, 삼천은 전하네, 육천은 대궁전에 번 같은 열두 신령님만이시냐, 다 오늘은 들어서서, 다 오늘은 다 성도 이름도 얘기 안 하고 하려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든다마는, 오냐 오냐 마스크까지 끼고 눈만 쳐다보고 봐야 되는 세상이 왔어. 기가 막히구나. 오냐 오냐 둘러를 보실 적에 생각이 많으시구나. 결혼했으면 이혼한 사람이야. 천하 없어도 이혼한 사람이야. 너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면은 기술로 먹고 살아야 돼.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겠대.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성질이 깐깐하대. 그지? 대답해야지. 네. 깐깐한 성격이야.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분명하고, 오냐, 오냐. 말로 벌어먹고 살려니까 처음에 되는 듯 싶지만, 성격에 안 맞아. 맞지? 네. 성격에 안 맞아. 아주 남자들 만나는 것도 싫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도 싫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성격 고지식하거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싫고. 그런데 올해 이사 안 가? 이사 지금 3년 됐어요. 이사 온 지. 아니 지금 말이야. 이사 안 가? 아니요. 지금은 갈 생각. 자리가 조금 안 편해. 자리가 조금 안 편해. 그 생각을 지금 갈까 말까 생각해본 적은 있을 것이야. 그런데 어쨌든 자리가 조금은 안 편하다. 그 집 사가지고 왔어? 네. 그렇지. 성주를 안 빌었으니 자리가 안 편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쳐다보니 나이만 대봐. 몇 살? 47. 47살. 성주운이 들어왔다. 운이 들어왔다. 네 집을 사가지고 왔는데 나가라고 내밀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안 편한 거야. 하던 직장 갖다 버리고 딴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작년부터.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47이면 작년, 재작년 전부 삼재였어. 그지? 네. 삼재 팔란에 집은 사놓고, 오냐 오냐 조금 모았던 거 집 사는데 쓰고, 돌아다니면서 쓰고, 딴짓거리 하느라고 니 기술로 못 벌어먹어서 쓰고, 돈이 바닥났다 그러신다. 돈을 많이 나갔대. 네. 좀 모아놨었는데 네. 있고 적고 지금은 돈이 없다는 소리가 나와. 성주바람이 났구나. 오냐 오냐 집 사고 안 빌어서 그 터전에서 너를 내밀을라 그러신다. 왠지 집이 좋기는 한데 가끔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어. 깊은 잠을 못 잘 때가 있어. 생각이 많아서 니는 그런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다. 알아도 쓰면 좋겠다 그러신다. 세상은 연상도 많이 살고 연하도 많이 살지만 이 팔자에 특별해야지만 니가 사라져. 밑으로 10년 밑으든 위로 10년 위로 그렇게 돼야지 살아. 이 팔자는 결혼이 안 되는 팔자거든. 결혼을 했으면 헤어지는 거거든. 자 그러시니까 연하랑 살든 연상이나 살든 나이 차이 지는 사람하고 살지 그지? 그런데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말할까 생각도 사실 좀 많아. 왜냐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잘하긴 니한테 잘하거든. 그런데 왜냐면은 직장 들고 네가 이제 작년 올해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네 마음속에서. 헤어진 건 아닌데 생각이 좀 들어. 우왕좌왕해. 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운 자체에서 지금 같이 살잖냐. 어? 근데 그 터에서 너를 내밀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조금 조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다니는 직장을 갖다 버리고 딴짓거리 한다 이렇게 봐도 돼. 장사는 사업은 시키지 마라. 응? 왜? 잘못했다간 지랄난다. 금방 뭐가 된다고 지금 설명이 많아. 그지? 네. 아, 대답 좀 해봐. 네. 그만 볼까? 금방 뭐가 잘 된다고 뭔 설명이 많단다. 네. 뭐 유통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술장사도 뭐, 하도 설명이 많대. 네. 그지? 네. 그런데 네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단치지 마라.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자, 너는? 기술로 먹고 살아라. 그 전에 기술을 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머리 하고 뭐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술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벌었지. 그냥 조금. 아니 좀 벌었어. 네. 여자 능력으로는 조금 벌었어. 그래서 네가 집을 사든 뭘 사든 터전을 마련했어. 누가 도와줘서 너 한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첫째 집 사고 3년 만에 성주바람 일어서 뭔가 모르게 네가 직장 버리고
네 하던 주식 버리고 안 하던 주식 생각도 못한 데 휘둘려 다녀 지금. 하지 마 그거는. 말하는 거 너 안 어울려. 너 손님하고 기술로 할 때도 말 많은 사람 싫어 너. 그러니까 기술로 밥 먹고 살아. 근데 요즘은 큰 데가 잘 되고 작은 데가 아니야. 작은 데도 잘 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샵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차리는 게 나을까요? 근데 성격에는 네가 이거 누구 밑에는 지금 잘 안 되거든. 네. 잘 안 되는데 샵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어렵단다. 어려우니까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한 1년, 1, 2년만 남의 밑에 조금만 일해라. 네. 왜냐하면 네가 지금 밑천을 조금 털었었거든. 네, 네. 맞지?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고 네. 갖다 차리는 건 차리는 건 나름이지만은 조금 뭘 갖다 들이대고 지금 하기는 약간 불안하단다. 맞지? 네. 그러니까 남의 밑에 조금만 일 더 해. 네가 손이 뜬 애는 아니야. 원래 타고난 재주가 있어. 네. 기술자야.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조금 억신 데가 있어. 일에 조금 밥 안 먹고 열중하는 데가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걸 억시게 드시게 사는 인생이다 그래. 그러니까 기술은 잘 배운 거야. 네. 그러니까 남들이 장에 간다고 따라다니지 마라. 네.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네. 그러니까 그건 때려치워 지금 하던 거는. 네. 말로 하는 건 때려치란다. 기술로 밥 먹고 살아. 네. 그리고 이 남자하고는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살을 것 같아. 자녀는 애기는 있을까요? 이제 그게 조금 네가 어렵지 그지? 네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아니 됐어요. 나이가 너무 많은 것도 있지만 근데 고장나진 않은 것 같으래. 네 잘 모르겠어요. 검사가 어쨌든 고장나진 않았는데 좀 이게 뭐 난자 수라든가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그리고 보기보다 근데 잘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지? 근데 큰 문제는 없는데 네가 지금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 거야 그지?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일을 좋아해.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도 성적으로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치? 네. 인정하지? 네. 그래서 둘이는 조금 만족이 되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할아버지가 하던 주식 갖다 자기가 하던 주식 원래 주식을 버리고 딴짓거리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니는 안 가고 싶다는데 할아버지가 니 터전에서 너를 내민단다. 집 사놓고 안 빌었으니 성주바람 일어서 네가 거기서 이상하게 조금 버는 기술로 돈 벌어서 집 사고 뭔가 사리를 조금 마련했는데 지금 바람이 나갖고 딴짓거리를 하고 있대. 근데 니는 기술로 밥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빌어야지. 아이 뭘 이사를 가. 어디를 가. 그 돈 들고 어디를 갈까. 지금 빼기도 쉽지도 않는데. 맞아요. 그지? 네. 할아버지가 빼기 쉽지 않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만 들어앉아 있어. 네. 그러니까 그 집은 성주를 조금 빌어야 되겠다. 집 사고 문서를 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신랑도 직장 잘 다니는 거 그만두게 되고 네. 니도 다니던 거 다 때려 엎어버리고 딴짓거리하고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불안한 생각이 좀 들어. 근데 뭘 차리려니까 그전에 돈 걱정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남의 밑에 가서 조금만 일해봐. 근데 네. 길게 할 사람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본대. 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조금 아픈 데가 있지 않아? 아니 얼마 전에 한 2, 3개월 2개월 전에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게... 어디 수술이야? 여기 침샘.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침샘이든 눈샘이든 네. 자기께 아픔을 얘기하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 작년 올해 들어서는 자기가 조금 잔병을 할 수도 있어. 나이로 봤을 때 얼굴로 보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뭔가 모르게 그 집 들어와서 조금 문제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집이 나쁘지는 않아. 집은 그렇게 좋은 새 집 같진 않는데 아늑해. 괜찮아. 집은 아늑한데 너희들이 빌지를 않아갖고 터가 은근히 조금 세거든. 그래서 그 터전을 빌고 빌어야지만 네가 거기서 신랑도 직장이 되고 너도 직장이 되고 안정적이겠다 이 생각이 들어. 네. 아직 애기 얘기는 지금 내가 대답을 안 했잖아. 네. 신랑은 문제는 없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은 가질 수는 있는 것 같아. 가질 수는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생겨도 걱정인 생각이 너무 네네.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거지 네. 뭐가 바보나 장애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본대 할아버지가 네. 궁금한 거는 네. 아 동생 네네. 몰라 할아버지가 뭔 동생 맞아요. 동생 왜 동생 이런다 동생 니네 동생이나 누가 이렇게 혼인이나 이렇게 걱정이 있지 네 남동생 그러니까 머리 여기다 대고 동생 이래
자, 둘러를 보실 적에 네 동생이 성격이, 니네 성격이 좀 고지식한데 1등 가는 사람들이야. 고지식 가는데 1등 가고, 원래 그러면 아주 판사 검사를 해 먹어야 되겠네. 경찰을 해 먹어야 되겠네. 고지식한 데가 있고, 이 동생이 내가 봤을 때는 좀 꼼꼼한 데가 있고, 깐깐한 네. 데가 있고, 좁쌀을 쉬는 성격이 좀 있어. 그치? 네. 그러니 무슨 장가를 가겠냐. 남동생이지? 네. 내 생각에. 자, 가, 오냐, 오냐. 결혼이 어렵다. 오냐, 오냐. 얘기는 많이 했었어, 누구한테. 그치? 아니, 속에나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는 자꾸 들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것이야. 아. 들었는데, 이루어지는 게 어렵다 그러신다. 근데 니네 동생이 좀 이렇게 한롱성이 답답해. 한롱성이 뭔지 알아? 좀 융통성이 답답해. 여자를 다루는 방법이 맞아요. 없어. 맞아요. 그러니 뭐가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걱정이에요. 장가 못 가 이래. 안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장가 못 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시절도 좋고, 이러면은 이제 결혼 정보나 이런 데도 좀 하고, 네. 신경 좀 써. 직업은 있지 않냐. 네. 직업은 튼튼한 직업 같아대. 네. 단단한 게 아니라 튼튼하대. 걔 쫓아내는 직업은 아니다, 이 네, 소리야. 맞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내가 머리도 좋아. 얘 엄청 노력형이야. 네. 그지? 네. 타고난 머리가 천재가 아니라 네. 노력한 애야. 네, 꼼꼼한 거 많고. 자, 그러니까. 근데 키가 조금 작아? 네, 많이 안 커요. 그러니까 그치, 키가 좀 더 크면 장가를 가겠는데 내 눈에 조금 작아 보인대. 그러니까 근데 인물은 그래도 뭐 이렇게 삐뚤어지지는 네. 않았어. 근데 이 말 수단이 없고 정말. 생김이 뭔가 지금 건장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가 이제 연애를 해서 미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조금 덜해. 그래서 이제 식구나 누가 있잖아. 혹시 그 외국 사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저 혼자 살짝 생각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식구잖아. 네. 식구나 하고 외국 사람 조금 생각해보는 건 하는데 올레년까지 조금 더 있어봐. 네, 네. 있어보고 니는 할아버지가 성주를 조금 열을 한다. 아니면 이 있잖아. 그 집도 다 두드리 깨먹고 신랑하고 깨지고 개 박살이 날 일이 있대. 그러니까 좀 빌으래 성주를. 이 터전을 좀 빌어라. 네. 집에 가서 비는 게 아니라 그건 무당집에서 비는 거야. 그러지 무당도 돈도 벌어먹고 니도 살고 신랑도 살고 편안할 것 아니냐. 이제 내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공짜로 비는 건 아니니까 얘기야.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말로 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건 니하고는 안 맞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니가 어려서부터 니가 기술로 먹고 살았지 그지? 네. 어려서부터 배워내고 어려서부터 남 밑에서부터 바닥부터 했어.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산전수 좀 마음고생 다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이라도 마련해갖고 그렇게 자리 잡고 사는 거거든. 그런데 잘못했다면 그 집도 깨지고 부부지간도 깨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터는 틀림없이 빌어야 된다. 네. 알아들었어? 네. 그리고 내가 작년 올해 들어서 그 집에 들어오면서 네가 지금까지 크게 아픈 데가 없었어. 네. 네가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애야. 네. 머리 아파도 네가 타이레놀을 잘 안 먹는 애야. 그지? 네. 진통제 안 먹는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 올해 들어서는 자꾸 잔병 치레나 병원 자주 가보는 일이 자꾸 생겨. 그지? 네. 근데 할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 집은 나쁘진 않대. 근데 터에서 조금 조화가 일어나. 운이 나쁠 때는 같이 조화도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올해 뭔가 좀 운이 바뀌는 해운이 들어왔어. 아,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니 점점 니 잘 안 보던 애지, 그지? 네, 처음 봤어. 처음 봤어? 네. 처음 본 소감이 어때? 틀린 말은 맞냐, 아니냐? 네, 거의 맞는 것 같아서. 네. 할 말이 없어? 네, 아니,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속도 약간 좀 시원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집만 빌으면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니 동생은 네.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조금 말 연습하는 데 좀 배우래. 아, 네. 그리고 운동도 조금 하래. 네. 은근 살짝 게으른 데가 있어. 네, 좀 게을러요. 그치?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조금 만들고 자기를 조금 이 외모를 바꾸라는 얘기야. 옷 스타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네네. 그치? 약간 너무 이렇게 촌스럽대. 우리 동자하는 말이. 그치? 약간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혹하는 간상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늦었다고도 보는데 올 내년에 잘하면은 좋은 사람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자기를 조금 바꾸란다. 네. 원래는 하기 어려운데 운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올 내년에는 조금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 동생한테 시켜. 자기를 조금 노력해라. 아, 네, 네. 알았지? 네. 물어볼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하던 거 계속 하면 그냥 돈은 계속 들어오나요? 하던 거 어떤 재물은 거? 재물은 내가 시킨 거? 네. 아니 그거는 평생 돈 붙어 있어. 그래도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가 재물이 있다 뭐 아니 재물운이 있기 때문에 돈이 붙어 있는 거야. 아, 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네. 있는 사람이야. 네. 없는 사람 아니야. 땅 조그만 거 없어? 제가 말고 남편 될 사람한테는 있어요. 아니 될 사람이 아니라 그쵸? 살고 있잖아. 남편이잖아. 네네. 그러면은 부부지간은 가치로 보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조그만 땅이 있다고 나는 본대. 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쉽게 헤어지진 않아. 네, 그렇게 하고 이 사람하고 자기하고는 자기가 자기 집 있잖아. 네. 조그만 땅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어. 그러니까 재물운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앞으로도 불려가는 사람이다. 올해만 운전을 잘하고 가라. 또 한 가지는 차 운전하지. 네. 차 조심해라. 네. 역마살이 놀랜 일이 한번 있었을 것이야. 왜냐면은 아니면 틀림없이 들어와. 이유는 역마살이 조금 충돌되는 해운이 들어왔거든. 충돌이란 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 언제? 7, 8월을 조심해라. 음력 7, 8월을 조심해라. 7, 8월에 시커벌 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기숙직으로 먹고 살고 성주바람이 일었어.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살 거고 안 갈 건데 그 집을 잘 안 들어가고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말라는 직업은 자기하고 안 맞아. 앞으로도 재물운은 깔려 있으니까 지금 금방 뭘 갖다 차릴 게 지금 못 되니까 직장인을 지금 그 나이 들어가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 너무 큰 데 말고 적절한데. 근데 자기는 큰 데도 될 가능성도 있어. 작은 데 별로 싫지 그지? 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데 그래도 희끗뻑끗한 게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하지. 그렇게 나 자존심이 좀 세거든. 데서. 바로 그거야. 자기는 관상적으로 높이 보는 이상이 있어. 그러니까 매장이 약간 큰 데를 들어갈 수 있다. 얼굴을 쳐다보니까 네. 작은 데 들어가면은 할 수는 있지만 성에 안 차는 성격. 네, 그리고 조금 월급을 덜 받고 조금 일을 열심히 해주더라도 좀 이렇게 주인도 잘하고 좀 억신데 좀 이렇게 센데 들어가고 싶은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대가 조금 있는 사람 높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자기가 자기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큰 매장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기술직의 간판은 괜찮은데 네. 그 기술을 버리고 딴짓하면 좀 사고가 나. 잘못했다간 이걸 보고 인간바람, 남자 바람 날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헛생각하지 마라. 네. 잘못했다가는 그래서 부부지간에 이제 헤어지지도 못하고 전쟁이 날 수 있어. 싸움이 난다고. 그러니까 신랑 만만히 보지 마. 네. 어리다고 만만히 보면 큰일 나. 보는 눈이 아주 꼼꼼하게 봐. 네. 예사롭지 않아. 그치? 네. 그러니까 자기 하던 주식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봐. 네. 그러니까 성주를 필요로 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 남편이랑 상의해볼게요. 남편은 소용없어. 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잠깐, 아, 뭐, 그건 알아서 네네. 하고. 네. 잠깐 앉아 있어요. 네. 다 했어요!